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딱 사진 한 장으로 투자의 진리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 딱 보시면은, 아, 투자라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 내가 그동안 이래서 돈을 못 벌었구나. 라는 거를 아마 한눈에, 한 번에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삼성전자를 사야 하는 이유, 이제 부의 진리라는 이 책이고요. 이책이 어, 요즘에 굉장히 잘 나갑니다. 굉장히 또 쉽고 재밌게 써놔가지고, 어,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 하시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1장은 비니, 부입부 비닛빈, 우리는 앞으로 더 가난해진다. 2장은 부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금융에 관한 진실. 3장은 부의 진리에 가까워지는 아홉 가지 투자 방법. 4장은 부의 진리, 삼성전자를 사야하는 이유. 그리고 5장은 부의 진리를 깨닫는 마지막 방법 이렇게 총 5개의 장으로 이제 써져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사이트 있다고 느낀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성공적인 투자에 관한 세 가지 진실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주제를 뽑은 것은 사진 한 장으로 이해한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소가 보이시죠?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은, 아,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투자해야지 돈을 버는 거구나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투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천장에 바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숭이들이 모여있죠. 근데 여기서 그림을 딱 보세요. 이 원숭이들이 여기서 이 바나나, 위에 있는 이 바나나들을 먹을 수 있을까요? 원숭이들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바나나가 닿지 않아요. 그죠? 차이가 있으니까.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바나나, 원숭이들이, 아, 저 천장에 있는 바나나를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도 하고, 막 토론도 하고, 막 해보지만, 뭐, 뭐 닿지 않는 거뭐 먹을 수가 없겠죠? 바나나를 당연히. 그러던 한 원숭이가 이쪽을 건너가 봅니다. 이 원숭이가 이쪽을 갈때 많은 원숭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야, 저기 뭐하러 가? 저기 한 번도 안가본데잖아너 저기 가면 되게 위험하대. 이런 식으로 이 원숭이 한 마리, 이 똑똑한 원숭이, 원숭이 한 마리가 이동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 저기는 한 번도 안 가본 곳이야. 저기 가도 어차피 바나 먹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원숭이 한 마리는 반대로 가봅니다. 제가 가보고, 싶, 가보고 싶기 때문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생기죠. 여기가 다 원숭이들 몰려있으니까 여기 위에 높죠. 높으니까 여기 원숭이가 이제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숭이 한 마리, 용기 있는 원숭이 한 마리, 똘똘한 원숭이 한 마리가 바나나를 막 먹는 것을 보니까 여기 있던 아이들이. 야, 저희가 이거 바나나 먹을 수 있네. 진짜였어. 야, 지금 우리도 가자 해서 다 이동합니다. 다 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다 이동하니까 다시 이 시소가 기울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이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쵸? 또 다시 내려오게 됐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한 마리 원숭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 원숭이는 자기 소신이 굉장히 강한 원숭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 다 일로 이동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소가 이렇게 내려 기울어지면서 이 원숭이는 여기 있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원숭이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이 원숭이 중에서도 바나나를 원숭, 바나나를 먹는 원숭이 이 특징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공하려면 먼저 앞서가거나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두 마리의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었죠? 첫 번째 원숭이는 남들이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머뭇머뭇거릴 때 과감하게 반대편으로 이동한 원숭이는 먼저 가서 이 바나나들을 먹었습니다. 그쵸? 남들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 투자라는 것은 남들보다 한 발짝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두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결국 어떻게죠? 되다 모두 먹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가면 결국은 아무 것도 먹을 게 없다. 남들과 먼저 남들보다 먼저 가야지만 뭔가 먹을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원숭이도 역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일로 이동할 때야 저기 뭐가 있대 저희가 바나나 먹을 수 있을 때다 이동할 때이 자리를 지키는 원숭이 이 자리를 지키는 원숭이는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이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절대 뭐 자기 소신을 지키셔야지 남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들을 뭐부한대동이라고 하죠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행을 따라다니면 결국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뿐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 원숭이들. 이 다섯 마리의 원숭이들. 어, 남들을 따라가 어, 저기야. 저기 가니까 바나나 먹을 수 있더라. 우리 가자. 우르르 막 하고. 칼니까 다 이렇게 못 먹죠? 이런 식으로 막 유행. 야, 요즘 뭐 바이오가 뜬다는데? 야, 요즘 뭐 하면 돈이 된대? 이런 것들 막 쫓아다니는 분들은 결국에는 그 시장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하시려면 남들보다 먼저 가셔야 돼요. 아니면그 업력에서 굉장히 오래 유행에 상관없이 굉장히 오랫동안 업력을 닦으셔서 자기만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있으셔야지 돈을 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행을 맞춰서 다니시면은 결국은 바나나를 먹을 수 없다.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 뭐 바이오가 뜬다더라. 요즘 반도체가 뜬다. 이런 걸막 쫓아다니면은 결국은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똘똘이와 꾸준이가 성공한 이유. 똘똘이는 먼저 간 남들의 반대와 남들이 막 우려 이런 속에서도 먼저 움직인 원숭이가 똘똘이고, 꾸준이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원숭이를 얘기합니다. 이 똘똘이와 꾸준이는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남들이 도와줬기 때문인 이 거죠. 보세요. 남들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 저울이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똘똘이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다 움직이니까 이 똘똘이도 내려오게 되면서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꾸준히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도 남들이 다 여기 있을 때는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못 움직이는 거예요.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었죠. 갭이 너무 크니까. 근데 남들이 다 우르르 저 반대편으로 가니까 꾸준히가 역시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남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투자도 막 남들 따라다니면은 절대 이익을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똑똑해서 내 투자 방법이 옳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시대나 상황, 환경이 변하면서 나도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투자 방법을 계속 고수하고 있거나 투자를 반발자 혹은 한 발자 빠르게 하는 순간 돈을 벌수 있는 이유는 그 시대가 변함면서그 시대와 내 투자 철학 방법이 맞아떨어질 때는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 가지 성공하려면 먼저 앞서가거나 묵묵히 자리를 지켜라. 두 번째는 유행을 따라다니면 결국 남들을 부자로 만들어준다. 세 번째 똘똘이와 꾸준히가 성공한 이유는 남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이 그림 한 장을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투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 원리를 이해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또는 똘돌이 원숭이가 되어야지 여러분들은 투자해서 돈을 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야하는 이유 부의 진리란 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 를 나눠봤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